안녕하세요. 미묘TV의 문마미입니다. 오늘은 들어와! 들어와! 나오지 마! 안고 인트로를 했다. 오늘은 우리 고양이들과 강아지 벨라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각 없이 제 의식의 흐름대로 아이들을 아무런 내용 없이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종류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인지 아주 짧게나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로 와! 일로 와! 자! 오늘의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는 동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누굴까요? 얘는 벨라라고 해요. 얘는 저희 집 터줏대감입니다. 제가 구름이랑 옹심이를 입양하기 전부터 키웠던 우리 강아지예요. 오, 그래 사랑해. 오, 그래 너무. 갔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조카 예전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오, 오, 일로 와. 일로 와, 벨라. 도망갔습니다. 벨라 일로와 일로와 엄마한테 와. 너무 약간 황공해서 그런지 저한테 일로와. 저 나쁜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집사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존중해주는 사람이죠. 벨라야 일로와. 벨라 잡아왔습니다. 밑에는 수련이 입고 있어요. 자, 우리 벨라는 킹 찰스 스파니엘이고요. 우리 벨라는 지금 3살입니다. 3살이고 한 번에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고요. 얘는 특징이 짜자잔. 얼굴 좀 보여달라. 얼굴에 보시면 이게 점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 입양할 때 이름 점순이라고 해야 되나? 점순이라고 하자 이름을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얘가 킹 찰스 스파니엘이고 옛날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웠던 반려견이 이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는 종이라서 영국의 황실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 로망이었어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저의 로망이었는데 입양하기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성격이 진짜 천사견입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우리 벨라처럼 착한 강아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착한 강아지예요. 너무 성격이 너무 순합니다. 근데 약간 고집은 있어요. 고집은 있어도 착하고 주인에게 정말 충성하고 저희 집에 이제 7살 라임이랑 7살 8살 8살이 됐고 5살 된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기일 때부터 같이 키웠거든요. 근데 절대 이빨 한번 드러낸 적이 없고 정말 주인에게 완전 100% 충성을 하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강아지입니다. 성격이 거의 마더 테레사 수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벨라는 앞으로 정말 엄마 바라기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요.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하고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거의 신생아 아기처럼 신생아 강아지처럼 잠을 자면서 보내는 순둥이 강아지입니다. 원래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제가 항상 털을 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풀코트를 하려고 털을 다 길렀습니다. 여기 귀가 길죠? 강아지들은 근데 배변을 한 다음에 항상 냄새 맡는 거 아시죠? 근데 얘가 냄새를 맡으면 항상 여기 귀 끝에 닿더라고요. 그것들이 정말 예쁘죠? 우리 벨라. 네, 고양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옹심이가 벨라를 매우 싫어를 합니다. 옹심이는 고양이들만 좋아하고 강아지는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옹심이가 싫어하는 걸 이제 벨라도 눈치를 챘나봐요. 그래서
벨라는 항상 이제 옹심이에게 다가가는 걸 조심스럽게 여기고 좀 거리를 옹심이를 위해서 아유 더 지네? 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벨라는 소형견에서 중형견 사이인 것 같아요. 커. 우리 집에서 가장 뚱뚱하고 가장 큰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어구구구 벨라요? 벨라요? 자, 이제 그럼 고양이들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저희 집 첫째 고양이입니다. 얘는 브리티시 숏헤어라는 종이고요. 노란색 호박색 얼굴 좀 한번 보여줘. 호박색 눈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굉장히 고양이치고는 착한데 약간 아줌마스러워 숨이 찹니다. 벨라를 숨이 차 저의 체력이라서 얘는 약간 아줌마스럽게 약간 주책바가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오 근데 우리 집에서 가장 수다쟁이이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얘 통역사예요. 얘가 말하면은 야옹야옹 할 때마다 얘는 항상 무슨 뜻을 가지고 말을 한대요. 제 생각도 그래요. 오면서 와가지고 말 거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구름이는 2살입니다. 2살이고 용성아 수술도 작년에 했고요. 엄마! 어이구 구름이가 그랬어? 아팠어?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우리 집에서 항상 이제 무릎냥이라고 하죠. 소위 엄마 무릎 위에 올라와 있고 엄마 일할 때 컴퓨터 앞에 가로막고 있고 항상 방해를 하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뱃살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배 만져도 괜찮은 고양이에요. 정말 착하죠. 이제 구름이는 제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양이, 우리 구름이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제 중대형묘죠, 브리티시 숏헤어는. 근데 브리티시 숏헤어의 특징이 빵실빵실한 얼굴인데, 우리 구름이는 암컷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빵실빵실하지는 않아요. 빵실빵실하지는 않고, 약간 샤트룩스의 느낌이 나는 브리티시 숏헤어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다고 아이들 이제 이름표를 다 하나씩 마련했었는데 그게 아이들 목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약간 피부가 약간 안 좋아져서 뗀 상태이고 아무튼 얘는 구름이라는 점 성격이 매우 매우 착하고 하루에 한번 화장실 잘 가고 아! 구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화장실에서 모래를 잘 못 덮어요. 이제 주민이 이상하게 모래를 안 덮고 항상 이렇게 벽만 긁어요. 야의 특징이에요. 벽만 긁어서 볼일을 처리를 못하고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얘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 자 우리 구름이 얼굴 한번만 크게 보여줘. 끝내자. 우리 구름이 우리 구름이 착해라. 아 예쁘죠? 얘가 구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름이 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구름이 잊지 말아주세요. 엄청 커! 엄청 커! 짠! 엉심이에요. 너무 귀엽죠? 얘 수컷이고요. 꼬리가 굉장히 너구리처럼 이렇게 풍성해요. 이제 먼치킨 종입니다. 네. 귀가 접혀있고요. 먼치킨 숏내교 중에서도 이제 먼치킨 킬트라는 종류의 수컷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좀 다른 고양이들보다 약해요. 이제 선천적으로 관절도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고 심장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태어나서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아주 약한 고양이입니다. 얘는 똥도 그래서 맛똥산도 약간 구름이는 굳이 제가 딱딱하게 된다면 얘는
건강에 안 좋은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우리 영심이.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벨라가 피부병에 많이 걸렸어요. 너무 심하게 피부병에 걸려서 우리 벨라가 밖에서 이제 햇빛을 막 많이 받고 이제 일광욕도 하고 좀 건강해지라는 차원에서 마당에서 있다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영심이가 너무 싫어요. 지금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옹심이는 왜 이름이 옹심일까요? 이름이 옹심인 이유는 감자 옹심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 동네에 감자 옹심이 맛집이 있는데 그 감자 옹심이 칼국수에 나오는 감자 옹심이 색깔이랑 너무 똑같아서 옹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만 매우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성격은 어떠냐면 우리 옹심이는 성격이 굉장히 순합니다. 굉장히 순하고 평소에 말도 없어요. 냐옹냐옹 하는 거는 우다다 할 때 가끔씩 우다다 할 때 냐옹냐옹 하는 건 있는데 우는 거 빼고는 냐옹냐옹 우는 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무의식 중에 굉장히 여자라고 여자처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옹심이는 아직 중성화 수술 안 했고 이제 곧 그 중단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옹심 불쌍해서 어떡하지? 아무튼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옹심이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렇게 중장모였어요. 근데 얘가 허리가 이렇게 됩니다.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화장실 보고 막 못 치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루밍도 처음에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인지 똥꼬도 너무 깨끗하게 그루밍 잘하고 냄새도 잘 처리하고 그래서 너무 효자 고양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안고 있어도 발버둥을 안 쳐요.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존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구름이는 여자고인 남자인데 옹심이가 구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구름이를 따라다니는데 구름이가 얘를 무시해요. 다리가 짧다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옹심이는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약간 자존감이 낮은 고양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입니다. 이런 성격이 어딨겠어요. 옹심이 기분이 안 좋은 옹심이에요. 너무 착하죠. 옹심이 이제 다 소개 다 했어? 우리 옹심이 왜 이 정도까지 관종면은 아니었는데 이게 다 끝났어? 아 맞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화나면 이제 키 커지고 막 털 세우고 그러잖아요. 옹심이가 벨다만 보면은 키가 커지고 털을 세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심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자 이상 우리 구름이랑 한번 같이 안아볼까요? 자 구름아 이리 와봐.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아 우리 벨라도 이리 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옹심이 화났어요. 옹심이 화났어.
이상 이제 집사의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이 아이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